이어서 최현우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이번 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엔터주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군요. 흔히들 네. BTS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BTS 아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유튜브 좋아하죠. 많이 보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시장이 내년에 그로스업 해가지고 네. 뭐 레벨업하는 분야를 업황별로 나눠 보면 엔터나 산업, 특히 엔터 산업. 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뭐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주신 주식이 오르느냐와 그 회사가 돈을 버느냐 네.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네. 엔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갖고 있었고 주식은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었고 네. 근데 실적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3분기, 4분기를 통틀어서 이제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조금씩 골라봤는데요. 네. SM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제 그 NCT 차이나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네.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에 뭐 한경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슈퍼주니어를 탈퇴하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어떻게 보면 탑클래스 연예인이 되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비추어 보면 이제 NCT 차이나가 웬만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실패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겠 네.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아까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SM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이제 SM 타운이라고 있는데 이제 네. 구독자가 이제 1,69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뷰를 이제 딱 찍을 때마다 네. 이제 1원씩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보면 매출처가 조금 더 체크되는 부분이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관련된 라인업들이 지금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네. 뭐 그 레드벨벳도 지금 데뷔하고 지금 투어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JYP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와이스 있죠. 그렇죠. 예, 트와이스라는 효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네, 주가적으로도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트와이스가 처음에 그 런칭됐을 때 그 서바이벌인 서바이16인가 그거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네. 아마 지금 거의 한 두세 배는 그렇죠.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JYP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러한 그 외국인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네. 소속 가수를 뿐만 아니라 좀 케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JYP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뭐 트와이스 유튜브 채널이 한 1,07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YG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YG의 매출처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한 50%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빅뱅이 그렇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빅뱅과 G드래곤이 힘을 모아서 이제 YG를 좀 더 끌어왔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 블랙핑크가 굉장히 많이 좀 반등을 했다고 하나 아직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콘과 위너가 데뷔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앨범들을 발매를 했는데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올해만 5개의 앨범을 발매를 했고 네. 뭐 좋은 종목도 좋은 노래들이 많지만 아직 빅뱅만큼의 그런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종목 그 좀 추가적인 그룹들도 런칭을 하고 있고 뭐. 뭐 트와이스 같은 채널도 있지만 네. 블랙핑크 채널이 이제 1,500만 정도 네. 요 정도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YG에서 반등을 보이기에는 조금 더 무리수가 있지 않나. 최근에 좀 그 YG 보석함이라는 내용도 나왔지만 그것도 정규 편성이 아니라 인터넷 쪽으로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 파괴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그 엔터 산업에 대해서 뭐 종목군을 본다면 SM을 전 최우선적으로 꼽고 싶고 네. JYP까지는 제가 팬심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YG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큐브 엔터라든지 네. 뭐 IHQ라든지 뭐 그렇죠. 사이더스 네. 국내 대표적인 다른 종목들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